네, 안녕하세요. 비트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필수 퀘스트인 금천군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백두산 퀘스트를 해볼 건데요. 백두산 퀘스트는 예전에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웬만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퀘스트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국내성 부여성 남쪽에 있는 백두산 상인한테 먼저 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부캐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요캐릭은 아직 백두산 퀘스트를 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지금 레벨은 612고 템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각인 하나도 없이 하긴 하나도 없이 그냥 있는 것들 끼고 있어서 요즘도 나오고 환수도 없고 그래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백두산 상인을 찾아가셔가지고 대화를 걸고 신비한 빛을 내는 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만져볼게요 한 다음에 백두산으로 와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여나 고구려 진입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백두산 관문입니다. 백두산 관문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걸어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남쪽을 비행사축문 남쪽을 친 다음에 여기 대각봉 10 초도한테 가면 됩니다. 기본템 끼셔도 아마 다 깨질 수 있는 퀘스트일 거예요. 그래서 초도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담비를 잡지도 않는데 흉복한 담비를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네요. 빠르게 넘겨주고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소현지봉으로 가라고 합니다. 소현지봉은 동쪽 여기가 소현지봉입니다. 소현지봉으로 가볼까요? 이속을 하실 때는 백호가 있으시면 백호를 꺼내주세요. 전탈 것이 있기 때문에 경운기를 타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요 점화석 같은 거 떨어져 있는 게 있으면은 좀 주우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점화석을 하나 주웠으면은 모든 몹을 다 생각하고 달려가 주세요. 산녀와 대화를 한 다음에 저는 이미 점화석이기 때문에 산녀한테 바로 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로 가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해차향님 대현지봉은 바로 소현지봉 이어지는 곳이 바로 대현지봉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필요한 게 백두목잎이랑 백두목가지 그리고 백두산 황금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있는 거를 그냥 주우면서 웬만해서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생산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캐는 곳이기 때문에 버섯, 목버섯 캐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면서 열심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주워주시면 됩니다. 이 요괴들이 백두 황금잎을 줘요. 이게 좀잘안 나는 거지만 운 좋게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 먹었습니다, 저는.
방공이 없다면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애차랑 대화를 하고 맞게만 주세요. 50개, 가지 50개, 잎 30개, 황금잎 하나. 가지가 다섯, 50개였네요. 반대였네요. 다시 또 주워야겠네. 실경철이 필요하네요. 가지를 50개. 가지 50개 다 주웠네, 이미. 떨어져 있는 것만 다 주웠는데, 이미 끝났네요. 실경철이 필요한데, 오면서 죽을 걸 그랬대. 다시 동쪽으로 쳐주시고, 이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경철 있으면 좀 주워주시고, 이거 사향랑도 있으면 좀 웬만해서 좀 주워주신 게 좋아요. 진행하다가 필요한 퀘스트 아이템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게 있으면 모으면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실경철 나왔네요. 제가 매번 퀘스트를 하면서 제일 오래 걸렸던 게 황금잎 때문에 제일 오래 걸렸었는데, 이번엔 운 좋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황금잎을 하나 주웠네요. 얘들이 죽었네요. 얘들이. 그래서 얘들을 좀 잡으셔야 될 거예요. 운 좋으면 한 번에 나오겠지만, 케바케니까. 대화를 하면은 일식을 줍니다. 광아형님한테 가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좀다 버려야겠습니다. 요거는 버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양량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양량은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얘는 어차피 계속 빠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청석봉으로 가라고 합니다. 청석봉은 동쪽으로 가신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가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갈 때마다 뭐 재료템 같은 게 아까처럼 뭐 가지 50개, 잎 30개 이런 식으로 뭔가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지만, 영상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큰건 없네요. 그래서 여기 둘이 대화를 그냥 해주면 됩니다. 위에 대화하고, 밑에 대화하고, 한 번씩 하면 끝나는 것 같네요. 한 번씩만 끝나네. 이렇게 대화 끝나고 나면은 도철한테 가라고 하죠. 메뉴에거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하면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고요. 다음 지역으로 가기 전에 무기에 힘을 넣어달라고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짠. 천인권은 성이에요, 성. 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면 되고, 여기 도시락이 있죠? 누구한테 가라고 했냐면, 도철한테 가라고요. 이 도시락은 동쪽으로 가주시고, 여기 배군봉 마지막 굴에 도시락을 받을 도철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주시고, 여기도 가시기 전에 여기 흑포봉에 가죽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주워가지고 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서 주워서 가시면 빠르게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흑표범 같은 경우에는 주막이었나? 백두산 주막에서 아마 흑표범 먹이 같은 걸팔 거예요. 먹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쟤한테 먹이를 주면은 흑표범은 탈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저는 경운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락을 준다. 그러면 뭐든지 맡겨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검은 표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미 가지고 하나 주워왔으니까 더 도와줄 일이 없을까요? 농명봉으로 가라고 합니다. 농명봉으로 가라고 하고, 한번더 무기 힘을 넣어달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나또 와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정리하고, 남쪽으로 가서 농명봉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농명봉은 다들 아실 거예요. 육성하실 때 농명봉에서 살모사들 잡았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잡고, 양석이다. 양석 하나 먹어주고, 마지막 굴에 오면은 여기 가야 되는데, 시골로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든요. 백하는 건 귀찮으니까 전 다시 남쪽으로 해서 갈게요. 백하셔도 되는데 몹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처음으로 해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석은 나중에 다음에 뒤에 쓸 퀘스트를 위해서 하나 남겨뒀고,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그냥 눈에 보이면 주워주세요. 나중에 퀘스트 할때 없으면은 또 먹으러 다니거나, 얼마 안 하긴 하는데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주면 되니까. 그러면 사굴에 가야 되는데, 사굴로 안 가고 여기에 NPC가 있습니다. 엔터를 막 치면 이걸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독제가 필요하겠군요 라고 해주고, 산녀한테 가라고 합니다. 산녀는 아까 전에 소현시봉 있던 애가 산녀입니다. 산녀한테 가서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뱀에게 물려서 만병초랑 사양이 필요한데, 대화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향 장인, 동쪽으로 가야 되네요. 동쪽으로 걸어서 사향인데, 보시면 사향이 필요합니다. 5개. 사향이 몇개 필요했지? 사양이 5개가 필요했나? 그래서 제가 20개라고 했나? 네, 글을 안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빠르게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몇 개가 필요했었는지. 제로가 보였죠? 사양 3개네요. 그럼 15개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네. 끝났네, 그러면. 사양 15개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양이 필요합니다. 사양 3개는 끝났고, 이제 만병초가 필요합니다. 만병초는 저기 농명봉, 아까 갔던 농명봉에서 그냥 걸어 다니면 랜덤하게 나오는데,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만병초 2만 원이죠. 하지만 저는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죽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풀숲을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만병초를 죽게 됩니다.
인벤처를 발견했다. 죽었죠? 이렇게 했을 때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백령 해독제가 있으니까 바로 다시 달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주신 다음에 가져왔어요. 백령 해독제요. 위에서 보자고 합니다. 위로 가면 됩니다. 아, 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천문봉 포레한테 가달라고 하네요. 일단 잊지 말고 무기에 힘을 부어넣어달라고 얘기하고, 천문봉은 남쪽에 농명부 밑에 쪽에 있습니다. 여기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면은 천문봉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크로들이 엄청 많습니다. 도대체 뭘 주려고 돌리는데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백두응담의 노가다를, 아무튼 저도 백두응담을 좀 주우면서, 백두응담은 그 시약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라서 저도 그냥 좀 이따가 몇 개 주운 거 본캐한테 넘긴다 치고 주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가 참 많죠? 요 기룡의 가죽 하나 주워주세요. 기룡의 가죽 하나 주워주고 살 것 하고 일로 와주시면은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치냐고? 뭔가를 쓸 거를 가지고 와라. 여기 백두산 선비한테 가면 되거든요. 선비한테 가보도록 합시다. 선비한테 가서 선비 종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재무상 엔터 치시면 됩니다. 3000잔 사겠습니다. 2000잔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공화한테 가라고 하거든요. 공화는 아까 전에 청석봉 청석봉 마지막에 있는 애가 공화입니다. 거기 지정을 한번 찍어주시면은 나중에 금천군 입장캐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까지 지정이 안 되는데 여기는 지정이 찍혀요. 그래서 여기에 지정을 하나 찍어주시면 편할 거예요. 공한테 대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기렁고라고 합니다. 기렁고라고 합니다. 여기 북장인한테 가시면 되고요. 특별한 무기 필요합니다. 꼭 구해오겠습니다. 전 있으니까 특별한 무기 필요합니다. 가죽을 구해왔습니다. 짠. 기렁고를 받으면 바로 다시 달려가 줍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와서 대화를 해주면 되고, 한 번 더 대화를 해주면 안쪽에 요괴를 잡아달라고 하는데 그냥 가죽 하나만 드셔주면 돼요. 가죽 하나 먹고 나와서 뭐 더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이문한테 가라고 하네요. 이문한테 가라고 하고, 그리고 전부현상에 이렇게 무기해하고 이 여기 망천으로 이제 가시면 되는데,
왕천으로 가실 때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네, 필요한 게 있는데 사갖고 가도록 할게요. 올빼미의 깃털, 빗살 바톱이 필요하거든요. 올빼미의 깃털 3,000원, 멀리 가기 귀찮으니까 3,200원, 30에 57, 30에 57이면 아래쪽이네. 57 얘네요. 깃털이 100개가 필요하고요, 빗살 발톱이 50개가 필요합니다. 100개 32만원이고 빗살 발톱 백두촌에 있는 50개, 백두촌 50개, 82에 78, 82에 78 남쪽. 21천만 이렇게 깃털 100개랑 비싸봤던 50개를 들고 마지막 굴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다 쌩까주고 마지막 굴로 와주시면 이문이 있습니다. 인한테 대화를 하고 잃어버린 물건이 뭔가요? 골무라고 합니다. 여기 전 이미 재료를 다 가지고 왔죠? 다 모아왔어요. 여기서 엔터를 막 치시면 안 됩니다. 선택지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실패작이네요.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구해봤는데 더 도울 일은 없을까요? 저거 만약에 잘못 선택하면 재료 다시 구해야 돼요. 이 칠식을 만들어주고 비형님도 그렇고 말이야. 비형님이니까 이제 북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어요. 사양, 아까 전에 사양 만들 때 사양낭이 부족하면은 여기 백두봉으로 와서 떨어진 사양낭을 좀 주워 가시면은 개수가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초도한테 다시 가라고 하거든요. 이제 초도가 아주 귀찮은 것을 줍니다. 이 백두산 퀘스트 중에 제일 귀찮은 캐라고 보시면 돼요. 초도한테 가시면 되고 자초지는 설명하고 어떤 시험이든 이겨낼 겁니다. 찰흙을 다 모아오라고 합니다. 초도가 준 찰흙이 하나 있죠? 두 개냐? 나머지는 다 버려주시고 백악봉의 차로 저는 북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하면은 차력을 줍니다. 차력 주세요. 차력 주세요. 차력 주세요. 찰 흑 마지막이구나. 다 가지고 왔다.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전부 가져왔습니다. 이거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을 거거든요. 선택지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8식을 주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북쪽으로 가서 다시 기나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만 열심히 미친 듯이 치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기에 힘을 넣어주세요.
샤흐에쏘. 자, 진천부연성을 만들었습니다. 네, 진천무기가 나왔다. 백두산 캐리어지 완료해야 되거든요. 예, 투구를 다 놓고 갑니다. 엔터 막 치시면 되고. 좋은? 좋다고? 얘기하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부연의 옷이 필요한데, 요거는, 천부연의 천예. 아, 없네. 아까 도시락 갖다 준 애 있잖아요. 걔한테 가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미리 사뒀습니다. 이렇게 투구, 갑옷, 무기 이렇게 껴주시고. 아, 도시락이 비장의 도시락인가? 여기 백운봉 마지막으로 가셔가지고 가자, 보여드려야 되니까. 가자,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물어본다. 옷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요? 먹을 게 필요합니다. 과일나라. 과일나라를, 과일나라, 과일나라를 사셔서 오면 옷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돈 아까워. 현지 신산 지원도 하나 필요하고요. 명매성으로. 아이씨, 어차피 3만원이지. 아이씨, 아이씨. 공유성으로 가서 신선 지원을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신선 지원 하나. 하나만 있으면 돼요. 물론 가서 보스를 잡아도 되는데, 저는 가서 보니까 보스가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사서 깨버리는 편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만약에 요거 세 개를 입지 않고 있으면, 비켜, 물러나야겠다 라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세 개를 입고 있으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면 다시 갈아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굴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백암신선이 있습니다. 백암신선하고 대화를 해주면 되고. 알았다. 신선지원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신선지원 사왔기 때문에 바로 받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천부연을 도와 백두산을 정하였다 라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퀘스트가 완료되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퀘스트가 완료되게 되고요. 다음 퀘스트인 금천군 입장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선지원은 만약에 구입하기 싫고 직접 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오셔가지고 대화를 한 후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천지에 이렇게 몹들이 나오는데, 아, 얘들은 이렇게 여기 용비 나오죠? 이거 예전에 먹어가지고 이거 감정해가지고 인벤 꽉 채워가고 가가지고 감정해가지고 비늘 먼지 감정해가지고 팔고 그랬는데, 참 옛날 일이네요. 지금은 과감히 삭제. 이렇게 마지막 굴에 오시면 여기에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보스가 없습니다. 보스가 없어요. 이 환수 피법에 쓰이는 보스기 때문에. 이름 뭐였지? 봄날
암흑룡 맞다. 암흑룡. 암흑룡이 암흑룡이. 여기 암흑룡을 잡아서 신선지원을 얻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한수 퀘스트 몹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직접 구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지정이 있으시면은 천지는 지정이 찍히기 때문에 여기 지정을 찍어 놓으시고 와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이렇게 백두산 퀘스트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천부전을 도와 백두산을 정화했다 라고 하시면 이제 백두산 케어가 끝난 거고 이후에 금천군 입장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제가 다시 돌아와서 팁이라든지 용전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영상에서 한 번 더 영상을 촬영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트리아였고요. 영상은 아마 따로따로 찍긴 할 건데 아마 바로 같이 올라갈 거예요. 하루에 두 개를 같이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퀘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 빠르게 깨셔가지고 퀘스트를 깨셔가지고 레이드를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피트리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